저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저도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 민주화 운동권 인사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지정하고 운동권 특혜 법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 역시 과거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제 오른쪽 눈이 지금도 글자를 못 보는 그런 최루탄에 맞아서 그런 상황까지 몰렸지만 정말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화라는 것을 하나의 훈장으로 삼고 자녀들에게까지 특혜를 주겠다는 이런 발상, 이것이야말로 저는 운동권 귀족계급의 탄생이 아니고 뭔가 정말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흐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87년 민주화는 그 많은 상식과 합리를 바라는 민주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루어낸 것이고 특히 그 당시에 넥타이 부대를 비롯해서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입니다. 이 민주화의 성과를 혼자 독점하고 그것이 마치 몇몇 운동권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그 당시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상식과 정의가 제대로 쓰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